아무리 맛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절대로 고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식감과 맛을 지닌 소힘줄찜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알쓰지와 아롱사태를 최소 6시간 이상 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준 다음 끓는 물에 된장, 월계수잎, 통후추를 넣고 딱 10분만 데쳐줄 거야. 님들아, 스지는 고기맛 나는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솥에 스지, 아롱사태, 대파, 양파, 마늘, 국간장, 물을 넣은 다음 중간불로 30분간 쪄줘. 그동안 부추에 고춧가루, 액젓, 식초, 참기름, 참깨를 넣고 묻혀서 부추무침을 만들어줄 거야. 근데 고간이랑 스지랑 다른 건가요? 당연하지, 이름부터 다르잖아. 모를 수도 있지. 이제 부추무침에 자른 스지를 넣고 섞은 다음 넓은 그릇 위에 얇게 자른 아롱사태와 스지, 부추무침을 올려줘. 이건 간이 싱겁기 때문에 무조건 소스가 필요하단다. 대파, 청양고추, 다진 마늘, 양조간장, 식초, 설탕, 연겨자를 넣고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스지찜 끝. 여기에 뜨끈한 국물 하나 있으면 딱일 텐데. 그럼 스지탕까지 알려줄게. 체에 걸은 스지 육수에 스지, 아롱사태, 소금, 대파를 넣고 끓이면 끝이란다. 아직도 스지가 간이나 남았는데요? 냄비에 남은 스지와 아롱사태, 육수를 넣은 다음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마늘, 설탕, 순우추, 미원으로 양념을 해서 20분간 끓여줘. 마지막으로 대파, 청양고추, 참깨, 참기름을 넣고 10분만 더 끓여준 다음 부추를 깐 뜨거운 철판 위에 옮겨 담아주기만 하면 매콤한 스지찜 끝. 뚝딱.